여름이 해갔습니다. 저희 진짜 어떡하죠? 어떡하죠? 저희 목표가 나온 김에 1등은 한번 해보고 떨어지자였는데 1주차 때 이미 1등을 해버려서 저희는 미련 없이 훌훌 털어버리고 탈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준비하면서 여러 고충들이 되게 많았어서 예상을 했긴 했는데 이렇게 떨어졌네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모전 경험이 한 번도 없는 19학번들끼리 모여가지고 저희끼리 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많지 않고 많지 않은 아이디어를 조금 더 발전시키는데 무리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배들이 모여있는 팀 중에서는 우승조가 우승 후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이라서 비가 수시로 내린다고 하는데 촬영하시느라 고생 많으실 텐데 파이팅 하시고 저희는 집에서 시원하게 쉬도록 하겠습니다. CSP 파이팅! CSP 어벤져스 We are Avengers 장면만큼 사랑해. 조금 예상은 하고 있긴 했었지만 3주차까지 오게 된 것만으로도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비 활용이나 일정을 빡세게 잡고 진행을 한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엔 아무거나라는 게 남들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주제라서 저희는 괜찮았어요. 2주 정도 남았는데 힘내시고요. 비 조심하시고요. 잘 하시길 바랍니다. CSP 화이팅! 진이 내 소원을 들어줘. 이번 주제가 바카스 공모전이었잖아요. 저희 동아리가 얼루보이기 때문에 별명이잖아요. 영상 공장. 저희 이미 공모전도 몇 번 해봤고 저희한테 유리한 미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배분들만 있는 팀은 약간 전제가 돼서 신맛 저희가 생각이 안 나서 어렵겠다 해서 신맛 줬고 우승팀 저번 주에 1등 했으니까 짠맛도 조금 어려울 것 같다 해서 짠맛 주고 저희는 저번 주에 탈락을 할 뻔해서 인생의 쓴맛을 봤기 때문에 제가 쓴맛을 가져왔습니다. 우승팀이 계속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도 잘할 것 같아서 제일 견제되고 있습니다. 같이 처음에 하려고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임지섭이라고 있었는데 지섭이가 저희를 버리고 나갔기 때문에 지섭이가 탈락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팀 더. 지섭이가 탈락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CSP 화이팅!